Terima kasih telah <laughs> menonton! 꿈보다 해몽 그 시즌 2 미니타로의 미니입니다. 아, 한동안 한달 동안 잘 지내셨나요? 드디어 이제 12월 맞이하여서 또 다시 한번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아, 12월 달 우리 꿈보다 해몽 미니타로는 어떠한 결과를 낼지 같이 한번 보고 제가 한번 풀이를 좀 해드리고 아, 네, 사연자 분들의 이야기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월은 어떨까요? 네. 12월 달 지금 보시면 어, 다소 따뜻한 겨울을 맞이하실 거로 예상은 되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지금 12월 달 날씨가 춥잖아요. 추운 만큼 그 마음 또한 조금은 동요가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어떤 카드로 보여지긴 합니다. 카드 보시면 되게 심각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해석하기 나름이기도 하고. 어 제가 봤을 때에는 어 되게 상대방한테 베풀거나 아니면 이웃에 대한 어떤 봉사, 이런 그 헌신하시는 분들한테 아마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을 활동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제 남들한테 이제 많이 기여하고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분을 딱 지칭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모든 분들이 활동하시면서 또 알게 모르게 내가 그 활동하면서 오히려 나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내 탓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활동이나 어떤 행사 일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소신 발언을 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신 발언이라는 거는, 어, 늘 익숙해왔던 잔재된 어떤 그뭐 어떤 관습이라던가 어떤 그 제재 뭐 내용들이 거슬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긴 하지만 나는 지금 현재 그 과정을 아니면 그 현재 어떤 그 낡은 어떤, 어, 적폐라고 하죠. 적폐에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에 있는 분들은 주의해 주시고, 그러니까 좀 주목해 주시고, 예, 소신 발언을 하시, 되 표현 방법은 여러 가지잖아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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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치 들고 뭐 얘기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표현 방법을 하시되 계속해서 그렇게 맞춰주게 되면은 결국은 원하는 어떤 꿈이나 원하는 결과를 이룰 수 없으니 이번에 자기 자신을 믿거나 이 운을 믿고 소신발을 하셔서 유리한 쪽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한번 큰 어떤 그 결단을 내리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 겨울은 따뜻하고 풍성하게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분들하고 교류할 것이고, 금전적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되게 좀 풍족할 거로 나와요. 하지만 마음적으로는 뭐 오고 가는 어떤 어, 차이에서 오는 그 어떤 미묘한 신경전 그런 부분은 혹시라도 그런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내 탓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소신 발언을 조금 하셔서 그전보다는 앞으로는 좋은 그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을 내리시는 그 12월달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뭐, 타로는 타로일 뿐. 뭐, 타로는 타로일 뿐그 결과에 너무 저거 하지 마시고 요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이제 저희 이제 사연자 분들하고 이제 한분한분 한분 이제, 이제 말씀 나눌 건데요. 이번에 12월 달은 저희가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laughs> 예그 저희한테 이제 이제 사연을 접수해 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중에 세분 저희가 이제 선정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분의 어 별명 그리고 이제 사연을 좀 같이 들어 어,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진행해 볼게요. 첫 번째, 저희한테 사연을 주신 분의 별명은 들극화라고 하십니다. 아, 이름이 되게 깊이 있는 어떤 느낌이 들, 느껴지네요. 당신의 연령대는 언제, 얼마인가, 어떻게 되나요? 60대 이상. 네. 음, 네. 그 다음에 당신의 소속을 알려주세요. 마을 활동가. 당신이 미니타로와 함께 나누고 싶은 고민은 건강과 60세 이후에 제2의 인생길을 밝혀주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타로가 밝혀드리면 저도 좋을 것 같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타로는 어떻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지 그 이야기를 풀어보는 걸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둘극하님의 현재 에너지 상태는 어떤지 먼저 좀 보겠습니다. 현재 들곡하님이 느끼고 있는 현재의 심리를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몸으로 체감하는 부분은, 어, 마음을 둘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마음이 감기약 먹은 것처럼 이렇게 붕떠 있거나, 마음을 잡을 수 없다. 비전, 갈림길, 아니면 새로운 선택. 아니면 선택하지 않더라도 선택해야지만 되는 어떤 그러한 분들의 어떤 체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마음적으로는 안정을 좀 잡기가 어렵다라는 카드로 보이지만 이 카드에서 보시는 이 형형색색의 이 밝은 어떤 무지개 색깔을 보시면요. 그 부분 또한 떠나서 더 풍요로운 삶을 나아갈 것이다라는 미래지향적입니다. 어, 지금 현재 과정은 과도기일지 모르겠으나 과도기에 대한 해답은 우리 들국한님 마음속에 있습니다. 아직 그게 될지 안 될지 그 불안감 때문에 지금 저한테 지금 사연을 주신 것일 수도 있고요. 이제 제 카드에서는 미래는 더 풍성해진다. 어, 경험해보지 않은 새로운 환경이라던가 사람 어떤 그런 선택 또한 그 기존의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겠지만 결국은 그 부분을 이끌어내고 내 거로 만들, 만든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 보이는 에너지, 보이지 않는 에너지로는 어떻게 좀더 구체화해서 이제 얘기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책임감이 되게 뛰어나신 분이신 것 같아요. 책임감이 뛰어나신 분들이 다른 분들은 되게 의지하고 좋거든요. 근데 본인은 되게 힘들죠. <laughs> 또 나왔네요, 카드가. 네. 어, 지금, 마음에 지금 나는 지금, 어, 딜레마에 빠져 있다. 아, 그렇다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의 이 이제 주안점은 뭐냐면, 어쨌든 지금 새로운 것을 선택하는 거는 지금 당장 선택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자, 미루지 마시고 빨리 선택하세요. <laughs> 결정하시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왜? 주어 담을 수 있는 분입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책임감이 뛰어나다. 어떤 문제가 발견이 되더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되면은 카멜레온처럼 잘 흡수한다.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신 것 같으세요. 하지만 그런 분들이 되게 내재되어 있거나 되게 이제 축적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느끼는 그 마음은 이제 조금 쉬고 싶다. 아니면 다른 걸좀난좀 좀 편안하게 하고 싶다라는 어떤 마음은 있는 것 같으십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여기에 보면 교류, 불의 여왕이라고 나옵니다. 들국하님은 남들 그냥 가만 놔두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가만 놔두지 않더라도 남이 힘들어하거나 남한테 도움을 줄수 있는 부분을 그냥 눈 감고만 계실 분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그 기량을 펼쳐 보이셔야지만 되는 부분이고 쭉쭉 마을 활동,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 부분이 가치 있는 일이다. 돈은 나중이신 것 같아요. 가치니 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들국한님일 것 같아서 더 크고 풍성하고 그 풍성함을 예, 이뤘을 때뭐이 부분은 좀 재물적인 부분이라한다면 따라 올 겁니다. 예, 가치에 좀 주안점을 두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빛을 밝혀주세요라고 말씀하셨는데 답은 어떤 그 선택의 어떤 키워드라던가 플랜 A B C D는 우리 들국한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게 답입니다. 그중에. 네, 주저 마시고 선택하셔도 분명히 결과물 이뤄내시니까 믿고, 어, 그 부분으로 조금, 조금만, 과도기만 잘 겪으시, 넘으면 또더큰 미래가 있습니다. 이걸 믿으시고, 어, 60대 이후의 삶을 밝혀내기시기 바랍니다. 밝으실 겁니다. <laughs>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또 이제 사연자분의 이야기를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 보시보겠습니다 네, 우리 두 번째 사연자분의 별명은 마중물이라고 하십니다. 네, 어, 마중물 되게 인상이네요. 당신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시나요? 60세 이상이라고 하십니다. 네, 친구는 아니신가요? <laughs> 당신의 소속을 알려주세요. 마을 활동가라고 하시네요. 음, 네. 아, 당신이 미니타로와 함께 나누고 싶은 고민은 봉사 중 마음을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활동을 하고 싶은데 마음처럼 잘될수 있을까요? 아, 봉사 활동을 계속 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이분 또한 어떻게 보면 남들한테 마중물처럼 큰 기여를 하고 싶으신 어, 그 어떤 홍익. 마음이 되게 많이 있으신 것 같으세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이제 장애가 되는 부분들이 사람들이 심리지 않겠습니까? 그심리로 상처받으셔가지고 이제 아마 저한테 이제 사연을 보내주신 것 같은데요. 우리 어, 마중물님 또한 제가 한번 지금 어떤 에너지 상징인지 보고 한번 거를 비춰드린다라는 어떤 부분도 좀 풀어드리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현재 기운은 어떨까요, 우리 마중물님? 지금 마음을 알려줄지, 미래를 알려줄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마중물님 짐 카드로 보면은 어떤 카드가 나왔냐면, 지금. 불안정하다라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 삶이 불안정한 다기 보다는요, 내 감정 자체가 지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아, 감정은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 보면 사람의 신경을 건드리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외부 어떤 사람으로 화살을 돌릴 수가 있어요. 내 감정이 지금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 나한테 던지는 그 모든 말들이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핵심은 뭐냐면 마음의 중심을 잡게 되면 상처는 덜 받을 것 같습니다. 하는 부분은 초심을 한번 떠올리시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내가 힘들더라도 봉사 활동을 하고 싶은 이유는 나는 그걸 감수하고도 나는 봉사 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람한테 상처를 받는 부분 또한 품을 수 있는 나의 초심 중심이 있다면 흔들림이좀 적게 올 수도 있고 상처 또한 그것보다는 덜하고 오히려 그 거기에 대한 보람을 더 느끼해서 이제 보람으로 상처를 커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세요. 핵심. 중심, 초심을 한번 잡아보시는 게 어떨지 이 말씀을 드려보고요. 좀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떠한 고객님 에너지가 보이는, 아, <laughs> 우리, 그 마중, 마중물님 나오는지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마중뿔님 제가 보기에는 카드에는 완벽주의자로 나오세요. <laughs> 완벽주의라는 부, 마, 부분이 되게 긍정적이거나 되게 열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완벽주의라는 부분은 어떤 틈 하나라도 잘못되면 그게 내 탓이거나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내가 딴 데에 신경 못 쓰는 부분이에요. 나를 괴롭힐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겠죠. 이, 카, 이 카드에서 나오는 부분은 뭐냐면 자존심이 좀 상한다. 이 자존심이 상한다는 부분은 남들한테 요구도 먹기는 싫어요. 그래서 그 이상의 일을 합니다. 하지만 좋은 소리 못 듣고 있어요. 뭐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고 하지만 남들은 나한테 관심 없습니다. 난 나한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받은 그 봉사에 대한 답례로 받은 거 외에는 그 이상을 생각하는 분 있는 분들이 마중물님 같은 분이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뭐 나쁘게 사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마중물님이 실수를 하더라도 그때뿐이지 그 이후에 다른 분들은 다 자기 자신한테 좀 관심이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내가 실수를 하든 잘못을 하더라도 그 부분을 갖다가 계속해서 쌓아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사람들이 보셨을 때에도 본인 스스로가 보여지는 부분 때문에 아, 내가 이것만 안 했어도 하는 어떤 미안함이라던가 실수에 대한 나의 반성, 이게 느껴지는 거지 남들은 몰라요. 다들 좋은 기억만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남한테 잘 맞춰주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처세술도 좋고 남한테 받쳐주다 보니까 오히려 많이 쌓여있으신 것 같거든요. 또 생각도 딱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생각하세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집에서든 어디가든 수십 번 수백 번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얘기하시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마중물님이. 어, 그, 어떤 습관화된 어떤 나의 성향, 이게 아닐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은 조금은 덜어내고, 담대하셨으면 좋겠고, 좀 지금 현재는 너무 현실적이지만, 무모할 수 있는 도전. 그래봤자 우리 마중물님은 되게 주변을 생각해서 하시겠지만, 그런 시도를 하신다면, 그냥 빨리빨리 결정해서, 어, 그래도 세상은 굴러가는구나. 돌아가고, 그래도 내가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좀 약간 완벽주의자 같은 경향이 있고, 내가 누군가에게 봉사를 했을 경우에 그 결과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되게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이 사람한테 도움이 됐다, 안 됐다. 도움이 안 됐을 때의 아픔도 되게 크게 느끼시는 것 같고요. 하지만 내가 하는 그 어떤 행위 자체가 많은 분들한테는 귀감이 됩니다. 아마 이제, 일일이 사람들은 말을 안 하잖아요. 하지만 그 어떤 뿌리는 어떤 봉사활동을 위해서 많은 분들은 거기에 따른 되게 귀감을 받고 거기에 따른 본보기로 또 열심히 또 똑같이 마중물리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지만 실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씨앗이세요. 씨앗이기 때문에, 어, 마음의 여유를 좀갖되 어, 자존심이 강한 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있겠지만. 그 자존심에 대해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은 너무 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 말에 심각하게 담아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때로는 꼭 소신 발언도 하십시오. 남들은 다 이해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계가 무너지거나 깨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 좀 말씀드려서 앞으로 사람 관계에 있어서 이런 부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의 키워드로 좀 도움이 되셨다면 하는 바램으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중물님 힘내세요. 타론 타로. 일 뿐입니다 필요한 좋은 이야기나 가져가시지만 뭐 다른 분 우리 들극한 님도 마찬가지지만 필요 없는 부분들은 이 자리에서 버리셔도 상관없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만나보실 사연자분 일단 제가 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음, 세 번째 분은 어떤 분이냐 어, 별명은 해원맥이냐 제가 참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감 잡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름 같기도 합니다. 해원 맥이냐. 당신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나요? 20대라고 하시거든요. 당신의 소속을 알려주세요. 동네 보안관 및 프리랜서. 당신이 미니타라고 함께 나누고 싶은 고민은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고민은 있는데 가족을 대할 때 화나 이기적인 생각으로 대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면들이 없어질까요? 또 저 혼자만 고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가족들도 다 고쳐야 할 점이 있습니다만 고치려는 생각을 자체를 안 합니다. 그래서 나라도 얼른 고치자 생각이 들더라고요. 23년 11월 14일 화요일 오후 8시쯤 저녁이 되어야 느껴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변하면 행복한 가정이 될까요? 전 그게 중심적으로 고민입니다. 하나 더 고민이 있는데 전왜 금방 까먹을까요? 젊은데 말이죠. 정신적 관련 상담사분이 스트레스가 많다는데, 맞는 것 같지만 무한 굴레의 스트레스 지옥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두 개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어 제가 이게 높아지면 말씀드린 건데 그 연륜이 조금 있는 경험자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까먹는 거는요 누구나 다 달고는 있는데 워낙 많은 일을 하다 보면은 그 많은 일들을 머릿속에서 생각하다 보면 깜빡하게 되는 거지 정신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중에 스트레스도 한몫 차지하겠죠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되 그 부분은 심각한 정신적 인 결함은 아니다라고 좀 안심은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게 두드러지게 심하다고 라 하면 물론 그거는 이제 의학적인. 도움을 받으셔야지만 되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하시되 제 감으로는 그 정도는 아니실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가족들하고의 어떤 관계 문제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거기서 오는 나의 어떤 화 이런 부분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해원맥이냐님의 에너지 상태는 좀 봐드릴게요. 가족분들은 해원님한테서 열쇠를 찾지 않을까 저는 싶거든요. 해원 매기냐님, 에너지가 어떠실까요? 네. 11월 13일에 결정, 그, 깨우쳐주셨다고 하셨는데 참큰 어떤 그 와칭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카드에서는 이제 도저히 이렇게 못 살겠다. 난 앞으로는 변할 것이다라는 의지를 냈습니다. 어, 환경이 변하든 변하지 않든 이 의지를 냈다는 것, 그리고 의지를 내기 전에 지금 현재 나와 나의 가족을 바라보는 부분을 와칭했다는 건 엄청난 그 어떤 알아차림입니다. 아, 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행동에서 변화가 나오게 되면은 그 행동이 변하면 습관이 변하게 되는 거고요. 습관이 변하게 되면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원맥이냐님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가족분들 또한 변화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다섯 장을 한번 펼쳐보고 한번 지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왜냐면 이제 타로 같은 경우는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봐야지만 되기 때문에 한분한분다 봐야지만 되지만 저희가 시간 관계상 그리고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는 부분은 다섯 장으로 한번 제가 버무려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래도 힌트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주 명쾌하게 나오네요.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 가족과 내가 이렇게 화가 나고 뭐 하는 부분은요, 서로가 틀리다라고 하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 보세요. 대나무하고 고목인데요, 두께 차이도 있고요, 생일체도 다릅니다. 하지만 나무라는 근본은 다르지 않아요. 자,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다른 거는, 부모님이 됐던 형제 자매가 됐던 우리 회원 매니저님이 됐던 그분들이 모두가 다른데 자기의 언어로 틀리다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이렇게 마찰이 생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온전히 그 어떤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예를 들면 유교를 경험하셨던 분들이 만약에 그 어떤 거에 많이 빠져 있냐면 밥 먹어야지 배고프잖아. 먹을 건 있어. 뭐 이런 안부가 이제 자리 잡게 됐지만 요즘에 먹어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laughs> 근데 그때 그 가장 큰 어떤 문제였고 트라우마라면 트라우마 있, 있, 있었던 부분들이 습관이 변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걸 감안하고 듣는 거죠. 그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 이제 반대로 헤어 매니저님은 그자라온 어떤 환경에서. 어, 환경에서 오는 어떤 나의 성향이라던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세대 차이에서 오는 아니면 가족, 성별에 의해서 아니면 그 생김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다른 어떤 부분들을 만약에 흡수해서 자랐다면 가족분들의 입장에서도 다르게 보이겠죠. 인정하기는 어렵겠지만. 뭐 이런 부분들로 제가 키워드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명쾌하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자다르더라고 인정을 해주세요. 회원 매니저님이 이제 아셨으니까 먼저 마음을 내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카드에서는 어 이대로는 못 살겠다라고 먼저 회원 매니저님도 의지를 냈고 난 앞으로 이렇게 실천할까라고 지금 카드에 보여요. 다시 화해와 통합. 이런 부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소원했거나 갈등이 있었던 어떤 관계, 아니면 전혀 잊혀졌던 사람들도 만날 수 있는 어떤 카드로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화합이 보이고요. 그 너머에 헤원 매니저님은 되게 센스가 있고요 눈썰미가 있다고 나옵니다 아티스트 디자인 되게 관찰력이 뛰어나다고 나옵니다 이 기능을 살려서 어떤 일을 하시든 지금 현재 하시는 일도 있지만 추가로도 할수 있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만족감을 느낀다면 가족하고의 관계에서도 아무리 스트레스받아도 다 넓게 포용할 수 있을 거예요 본인이 지금 잘 풀리지 않아서 그 짜증도 같이 지금 포함이 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자 천을 갖고 태어났다. <laughs>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되게 막연하긴 합니다만 흘러가는 대로 내 몸을 맡기세요 올해는 당신의 해입니다 큰 수확을 얻지 못하더라도 실패다 아니면 잃는 건 없습니다라고 나오는 카드세요 자 그리고 이런 관계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뀔 거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온, 어, 나의 운명이 바뀌듯이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실천 먼저 하세요. 생각만 하시면 안, 하나도 안 바뀌어요. 실천하시면 그 운명까지 갈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셔서 회원 매기념이 먼저 바뀌신다면 가족분들 또한 그 에너지로 언제 우리가 이렇게 바뀌었지라는 부분을 분명히 어,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 올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나한테서의 문제를 먼저 찾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의 실천 이게 바로 해원 매기냐 님이 우리 가족이 화목할 수 있는 열쇠라고 저는 이 카드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원 매기냐 님 나이가 어리지만 그래도 이렇게 깊이 있는 사연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꼭 좋은 결과 결심해주시길 빌게요. 네 이렇게 세 분의 사연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꿈보다 해몽 시즌 2 미니타로 오늘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꿈보다 해몽 그 시즌 3가 아, 나올 수 있도록 꿈보다 해몽 미니타로 시즌에 대해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아, 미리 말씀드립니다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고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